2013년 개봉된 영화 봄날은 간다는 단순한 로맨스 영화를 넘어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과 이별에 대한 보편적인 감성을 담아낸 작품이다. 이 영화는 특히 태백산 신흥사를 배경으로 하여 아름다운 영상미와 함께 깊은 여운을 남겼다. 신흥사는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의 만남과 이별이 교차되는 중요한 공간으로 등장한다. 고즈넉한 사찰의 분위기와 울창한 대나무 숲은 주인공들의 복잡한 감정을 더욱 극대화시키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특히 설선당은 유지태와 이영애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키워나가는 공간으로 자주 등장하여 영화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만남과 이별의 공간으로 신흥사는 주인공들의 사랑이 시작되고 끝나는 공간으로 그들의 감정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는 주인공들의 복잡한 심리를 반영하며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욱 쓸쓸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었다. 울창한 대나무 숲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인간의 삶과 자연의 순환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영화 봄날은 간다는 신흥사를 단순한 배경이 아닌 영화의 주요 테마를 극대화하는 공간으로 활용했다. 신흥사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즈넉한 분위기는 영화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으며 이후 신흥사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